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대웅제약, 네이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세운메디칼, 한국전력, 포스코케미칼 들어가 있고요. 한국경제TV는 포스코 강판, SK하이닉스, 동방선기, 한국전력, 메디톡스, 영화금속,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오션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메디톡스,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캔오션,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들어가 있고요. MTN으로 갑니다. 메디톡스, 블루콤, 네어위즈홀딩스, 위니아딤체,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강판까지 담았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을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좀 많이 꼽히는 종목을 되도록 좀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제일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일단은 꼽았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네. 봐야겠죠.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IT가 가야 지수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그룹주들이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애플카 이슈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김이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코스피였던 그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 대형주 개념에서 봤을 때 일단 자동차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뭐 쿠팡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기준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자동차가 됐던 IT가 됐던 이쪽이 좀 바톤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 같은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이번주도 하이닉스 계속 I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IT가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돼야 지수 같은 경우도 32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일단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IT를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시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들도 지금 하이닉스에 거의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지수가 상승도 가능하게 되고 개인 투자자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났으면 근데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의 호재가 지금 화면에 시제도 나가고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1분기 실적이 1조 3,200억으로 또 상향이 조정됐고요. 그리고 뭐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조 7천억으로 좀 상향이 조정이 됐는데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가 좋아져야 사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IT 업종이라든지 그런 하이닉스 종목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시장을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를 얘기하게 되면 특히나 하이닉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1월 달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디램 가격도 4.8%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모바일 그 스마트폰 출하량 이런 부분 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모바일 디램의 어떤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좀 톡톡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PC용 디램이라든지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분명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램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 판단보다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그 반도체 전문 그 조사업체가 있는데, 조사기관인데, 여기서도 어쨌든 올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도 호재지만은 하이닉스도 그만큼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스마트폰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중적으로 캐시가고 발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네네. 집중도가 아무래도 더 그렇죠. 깊어질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전체 캐시카우가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 한 가지 또 단점은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메모리 쪽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갈 건데 또 시간차를 두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된다면은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그쪽 시선이 또 옮겨지게 된다면은 이 매기는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옮겨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IT라는 뭐 큰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둘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4분기에 네. 뭐 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그 정전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게 된다라면은 DRAM 가격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의 그 실적 가이던스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분기 때 1조 3천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5천억을 넘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1조 5천억이 넘는 분기 영업을 꾸준히 이상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은 연간 영업이 또 당연히 긍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1조 5천억, 2조 원, 3조 원 계속 꾸준히 우상향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반응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대 강세 흐름 보이고 네.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면에 지금 강보합권이긴 네, 네.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오스틴 공장 관련해서 지금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린다라는 네, 네.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영향도 SK 하이닉스에 좀 또 영향을 그러니까 끼치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정전 사태가 지속 길어지게 되면은 반대 출하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출하하는 만큼 이게 돈인데 출하를 못하고 있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대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어쨌든 일단은 이 부분 지금 당장으로서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죠. 네, 두 번째는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네네. 일단 최근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고요. 해운주 그리고 최근에 좋고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 후 업종 지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해운 내에서도 컨테이너선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HMM이 될 수 있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은 물론 뭐 펜오션이 주가 상승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이 HMM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펜오션이 그래도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과는 좀 상반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뭐 펜오션의 가장 큰 호재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운 내에서도 SCFI라 그래가지고 상하이 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운반했을 때 받는 수수료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BDI 같은 경우에는 건화물 운임지수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곡물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철광석 이런 원자재들을 많이 곡물이 원자재를 많이 운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 최근에 와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수요도 분명히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지고 어찌 보면 작년에는 컨테이너 운임이었다면은 아마 이 부분이 이제는 벌크선 운임으로 넘어갈 가능성 거기에 제가 볼 때 증권까지 좀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BDI 지수라 그러죠. BDI 지수 같은 경우는 1700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펜오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로는 차트로는 지금 올해 1월 달 고점인 5,500원대를 돌파를 하고 있지만 예. 또 중요한 건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또 벌크선 운임지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보세요. 여기 펜오션이 지금 좋은 고점 돌파, 5,500원대 지금 돌파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래도 거래량이 좀 받쳐주게 되면서 좋은 고점 돌파가 되고 있는데 보통 신고가 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일단은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 시 매수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 매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 이제 BDI 지수. 벌크선 운임지수를 봐야 되는데 예. 이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작년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6월달 이후에 1700포인트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크선 운임지수도 이 1700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상승이 안정적으로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벌크선 운임지수 상승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물동량.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네. 그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건 공급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수요, 그러니까 물동량.
이것도 같이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실적 개선 폭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H&M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얼마만큼 실적 개선 폭이 확대가 되냐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노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패노션 같은 경우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네. 있고 전거래 19일 같은 경우도 거의 6%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또 마쳤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52주 신고가 기록을 또 했습니다. 패노션도 집중해서 좀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또 봐야겠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종목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예. 일단은 이 회사가 오늘 상한가에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한가에 갔는데 예. 일단은 미국의 블루 오리진 차세대 블루 오리진 회사의 차세대 로켓엔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 반도체, 그러니까 테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21년도는 차량 반도체, 우주항공, 이 두 테마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뉴스도 많이 노출이 됐지만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음으로 지목한 테마가 우주항공인데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크스페이스 익스플로러 ETF라 해가지고 실적으로 우주항공 테마 ETF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죠? 캐시우드.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은 예. 돈 잘 버는 누나. 그런 누나 저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 정말요? 아이고, 예. 어쨌든 뭐 캐시우드가 한국말 하면 의역을 하면은 돈 잘 버는 누나인데 어쨌든 이 돈 잘 버는 누나가 우주항공 테마를 올해 테마로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항공 테마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네. 다 좋은데 가격, 결국 얼마에 사야 되느냐, 그쵸. 지금 사도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간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요 종목은 지금 1월 달에, 1월 18일 날 일단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13,000원대에서 횡보를 거치고 오늘 다시 상한가에 갔어요. 다시 상한가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아래쪽에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1월 20일 날 거래량을 좀 오늘 돌파시키면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 이건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작년 말에 상당히 뜨거웠던 로봇 테마. 그래서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 지금 로봇스타라는 종목도 좀 보시게 되면 자, 요날 일단 1차적인 상한가가 그 작년 12월 달에 1차적인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상한가에 접어들었었지만은 지금 다시 횡보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거래량이 더 많이 지금 상한가가 발생했던 거래량이 전 상한가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발생이 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한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 돼요. 대신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한 종목은 또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요지 로봇스타를 예를 들게 되면은 앞전 상한가보다 거래량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횡보 구간에 들어갔어요. 예. 다시 횡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거리량, 1차 상승 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거치고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이전 상승 때 거리량보다는 거래가 좀 작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면은 로봇스타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거래량 측면과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횡보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종목 외에도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AP위성 있고요. 예. 되게 많이 갔잖아요. 지금 뭐지 예를 들어서 AP위성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도 되나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 네네.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염두에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가지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한국이 가장 문제는 엔진 문제거든요. 예. 고체 연료. 이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화라는 기업밖에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화라는 기업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화면은 AP위성이라는 종목인데 예.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그룹주를 봐도 되고 그룹주를 봐도 네, 되고 그룹주를 아, 보는 게 예. 로켓 엔진과 연관된 거는 그룹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APU산 같은 경우 지금 7,500원에서 22,000원 3배 정도 단기간에 올랐거든요. 한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문제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긴 하지만 아까 서대 말씀드렸듯이 얼마 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조금은 조금, 네 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필요가 있다. 저는 절로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하나 쪽을 한번 그룹주를 네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또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